김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뽕짱 채널의 뽕짱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왜 봉석이를 데리고 왔나? 봉석이가 저한테 화장을 해줄 겁니다. 남자가 남자에게 화장을 해준다면 빠밤 빠밤. 평소 화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 것 같나요? 제 생각에는 저번에 지니를 한번 해줬는데 좋더라고. 그렇구나. 뭐 화장품의 종류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알죠. 네, 일단 비비, 아이라이너, 그다음에 립스틱, 이 정도만 알아도 뭐 다 아네요. 거의 다 알죠. 좋아요, 많이 아는 네. 편이에요. 그러면 일단 화장품들을 골라 와야 되기 때문에 제 화장대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막 고르셔도 됩니다. 네. 일단 눈. 눈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뭘로요? 3개 정도면. 아, 3개 다 챙겨가시게요. 눈 충분할 거. 네네네, 알겠어요. 이제 얼굴 피부 톤을 해야죠. 네네네. 오, 여기 쿠션 전시대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셀리 쿠션이. 아, 셀리 쿠션도요? 네네네. 그다음에 얼굴. 립스틱. 립스틱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와, 무슨 여기 뭐? 아, 이거 좋아 보여. 립스틱은 요거 할까요? 요거 네? 하겠습니다. 미스트. 수분 광채도 챙기겠습니다. 비비가 어딨죠? 방 쿠션 챙기셨잖아요. 섀도우 어디 있어요? 섀도우 저쪽에 있네요, 저쪽에. 얘도 섀도우인가요? 네네. 얘 챙기겠습니다. 네네네. 세건데 괜찮아요? 아, 한 번씩 다 발색해봐서 괜찮아요. 얘 얼굴 이렇게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니, 쿠션 챙겨놓고 왜 스펀지는 뭐하러 챙기려고, 퍼프는 뭐하러. 네네. 맥. 네, 그 베이스예요. 베이스? 네. 베이스도 챙기. 네네. 근데 이거 얼굴에 붓이 필요해요. 아, 네, 브러쉬가 하얀. 아, 요통. 네. 뭐가 마스카라죠? 마스카라 얘요? 네네네네. 그럼 얘도 하나 챙기고. 네네네. 아, 쉐딩 해야 돼. 쉐딩. 아, 쉐딩이요? 쉐딩 요거 밑에 있어요. 아니, 요 정도면 이제 뭐 충분하게 챙기는 것 같아요. 이만큼을 챙겼습니다. 화장을 한번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가죠. 네, 요렇게 봉석이가 화장품들을 다 챙겨왔습니다. 이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챙겨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시작해봅시다. 어떤 화장을 해주실 거예요? 어떤 화장 원하십니까? 원하는 거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람 같기만 하면. 네. 사람다운 메이크업. 네. 사람다운 메이크업. 휴먼 메이크업. 아, 피플 메이크업. 피부 메이크업. 아, 네네. 일단 피부 화장. 그러면 제 앞머리가 있으니까. 아, 야. 앞머리를 올릴 무언가를 들고 올게요. 야. 요 수면 한 대를 잠깐 빌려왔습니다. 어우, 좋아요. 왜 때려? 아, 뭐였지? 첫 번째로 바로 얼굴을 촉촉하게 해줍니다. 세나 멀리서 뿌려야죠. 이거 촉촉이 아니잖아요. 축축이잖아요. 축축이잖아. 뭐 이런 거는 제가 할게요. 그건 뭔 줄 알고. 아, 뭔데요 그건? 이거는 수분 광채라 그러는데 이렇게 찍어요? 스포에도 뒤에 있잖아요. 좀 빨아들여야겠네.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바로 맥. 네, 그거. 맥의 스트로크 크림. 맞아요. 네, 베이스예요. 광채 베이스. 이거를 한. 아우, 손등에 더. 미친놈 아니야? 이 비싼 거를 이렇게 많이 하면 어떡해. 나 이거 안 돼. 이거 광채 내는 거라서 엄청 조금 바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 이렇게 많이 바르면 사이보그 인간 될 텐데. 피플 메이크업. 아, 피플 메이크업? 그 다음 이제 피부에 많은 영향을 줬으니까 이제 선크림으로. 얼마나 바르는 거야? 피부 화장 뿌리고 이거 뿌리고 선크림까지 한 다음에 이제 올리는 건가요, 베이스를? 이제 올려야죠. 아, 그렇구나. 야, 이게 밝아줍니다. 오, 너무 하얀데? 잠깐만요. 바로 피부 화장이 되는 거예요? 저기 내 얼굴이 보이는데 화면에? 아니, 좀 석고팩 같다잖아요. 너무 많이 바른 것 같은데. 눈 감으세요. 감고 있잖아요.
자, 이제 눈을 해볼 텐데요. 아, 피부를 안 하고요? 아, 그 좀 이따 할게요. 눈을 먼저 해야 하나요? 아, 신개념 화장이네요. 네, 아, 좋을 때로 왔어요. 아, 여기 보면 아이라이너니까. 네. 이 눈, 눈, 이 꼬리를 그려주는 거래요. 오! 요거다. 잘 그려지나요? 약간 좀 귀엽고 싶죠? 네? 그럼 애교 셀프 넣어야 돼요. 애교, 눈을 이렇게 내리세요. 아, 올리세요, 올리세요. 올리라고요? 애교살 아이라이너로 하나요? 네, 저는 그렇게 해요. 아, 네, 그렇군요. 난 어...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여, 근데 여기가. 아니, 좋아요. 아니야, 거울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죠, 그러면. 왜 웃어, 왜 웃어. 불안하게 왜 웃어. 아, 이제, 여기 마무리 단계네요. 아, 벌써 마무리야? 요건 쉐딩이래요, 쉐딩. 쉐도우요? 아, 쉐도우, 쉐도우. 네. 주황색으로. 네네네. 그거와 좀 다른 색. 한 요 정도만. 네네. 이제 눈을 감을 좀 내리세요. 너무 큰데? 그죠, 당연히 파운데이션 불었으니까요. 파운데이션 불러지 가지고 왔으면서 너무 크대. 근데 화장 못했다고 뭘 하면 안 돼요. 아, 뭘 안 하죠. 알겠습니다. 네. 아, 눈이 안 좋긴 안 좋다, 내가. 쉐딩. 쉐딩. 쉐딩, 쉐딩. 쉐딩은 큰 벗으로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아셔야죠. 진이 하는 거 봤는데. 물어보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네. 오. 물어보고 있는데요. 네. 쿠션 뭐하러 들어왔어요? 좀 이따 가려고. 아, 네네네. 아, 네, 뭐 본인 마음이죠. 큰일이다. 왜 큰일이, 왜 큰일이죠? 코 하는데 눈을 감나요? 혹시나 안 튈 수 있잖아요. 그렇군요. 이제 뭐 피부 화장을 하겠습니다. 아, 네. 정말, 정말 좋네요. 아, 쉐딩을 좀 늦게 했어야 됐다. 다 지워진다. 이러고 서울 나가서. 여기가 서울인데요? 아, 여기가 서울인데. 클럽 가도. 아, 클럽 가도. 아. 오. 오, 아, 눈썹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눈썹도 아이라이너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깔이 비슷하니까. 오, 그래요? 오, 자, 이번엔 이 허전할 때. 오, 한나한테 선물 받아. 오, 제가 써도 되나요? 네네. 한번 쓰셔보세요. 네네, 써봤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자 되세요. 오. 오. 약간 요새 입술도 투톤으로 바르는 거 아세요? 네? 입술이 투톤이에요? 우아하세요. 오. 이렇게. 오. 오. 이건 진짜 마음에 든다. 남자다운. 강하고. 아. 약간 좀 세보려면 네. 여기 끝에를 올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 아이고. 여기 한숨을 쉬어. 아이고. 머리 내려보세요. 머리 내리라고요? 네. 까꿍. 제 생각에는 네.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왜 가파예요? 아, 너무 오래 이러고 있었나봐요. 메이크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마친가? 아, 제가 그럼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네. 거울 주세요. 아, 남자답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 강렬한 아줌마인데요? 아, 아니요. 아, 쉐딩 어디까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있는 쉐딩이? 잠깐만요. 그 정도 깎아야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쉐딩이 무슨 요. 어, 뭐 잘했다. 잘했네요, 뭐. 원하시던 대로 잘 된 것 같아요. 어머나, 맞아요.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화장이에요. 좋아요. 어떻게 제 마음 이렇게 잘 아셨죠? 제가 잘 알죠. 만족해요. 네. 전 한 별점 한 4점 한 7 정도 주고 싶네요.
화장지. 네.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오늘 남은 경을 제가 한번 화장해봤는데요. 네네. 네, 제가 그래도 볼만해요. 그래도 뭐 제가 나름 오늘 좀 정성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정성 가득. 아이고 감사합니다. 메이크업 잘 받았어요. 이러고 이제 나가면 되는 건가?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오늘 남자가 남자에게 화장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봉석이에게 화장을 받아버린 김나무 봉장 채널의 봉장 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제 얼굴을 클릭해서 구독, 그리고 봉석이 얼굴을 클릭해가지고 다른 영상도 많이 보러 가주세요. 안녕! 안녕!